바람의 도시 시카고의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람회 시카고 오토쇼가 올해에도 열립니다. 올해 전시회는 코로나 사태로 다소 축소된 규모 가운데 15개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나섰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규모 있는 전시관을 세우고 미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언론 선공개 행사에서 현대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The Ioniq 5 we're very proud of with its electrification. It's 300 plus miles on a full state of charge. 기아의 컨셉카 EV6도 눈길을 끕니다. 슈퍼카 람보르기니도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쉐보레 콜벳도 여러 모델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이즈가 큰 허머의 전기자동차도 미용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총 다섯 곳에서 자동차를 시승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오토쇼에서 대부분 오토메이커는 전기자동차를 전면에 내세우며 홍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시카고 오토쇼는 내일부터 20일까지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성인 $15, 연장자와 4살에서 12살 아동은 $10입니다. 시카고 오토쇼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자부심이죠. 재외선거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